네,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너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수요일 저녁이 늘 기다려집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하은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 방송을 했죠. 수요일은 베니 대표님과 임세은 대표님과 함께 미디어워치 안진걸TV 그리고 드디어 임세은TV까지 이제 공동으로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유종TV, 인사이트TV도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임세은TV 공동으로 방송했는데 첫 방송 치고는 뭐 4천명 가까이가 임세은TV로만 4천명 가까이 봤어요. 그러면 그건 큰 성공입니다. 아직 구독자가 1500명인데 1700명이요. 벌써 또 1700명 됐나요? 어제 병강세 거기 나갔는데 아하하하하 제 거기서 잠깐 많이 발음을 좀 잘하세요. 변강세 변희재 방금 강성범의 변광세로 들렸어요. 강세요. 예. 변희재 강성범의 세상 보기 거기 어제 나갔는데 녹화분이 나갔는데 거기 독자분들이 와서 많이 예, 구독해 주셨어요. 아, 좋습니다. 자, 변강세의 전격 출연하고 또다시 엄청난 방송계의 회오리바람 일으키고 있는 임세은 대표님부터 먼저 인사 한번 하십시오. 지난 한주잘 지내셨는지 애청자들께. 네, 뭐잘 지내셨죠? 네,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또 오늘 이번 주가 좀 춥더라고요. 지난주 따뜻했다가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저녁 뭐옷 따뜻하게 입고 퇴근하시고 이번 다음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변희 대표님 흉내 내시는 건가요? 말 짧게 한게 예, 얘기입니다. 짧게 하고 약간 츤드레 같은 느낌으로 인사를 하시네요. 평소와 달리. 자, 여러분이 기다리는 우리 변희 대표님께서도, 이어는 뭐 인사 말씀 간단히 하고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원래 인사 말을 하진 않고 시작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10박도 그냥 들어가기 바로 때문에. 해버리죠, 이야기를. 좀 그래도 이제 다른 TV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스픽스에서도 제가 이제 변희재 대표님 오셨습니다만,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쓱. 아, 좋습니다. 스타일이. 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셋이 이렇게 한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을 걸 믿고 또 다음 한 주도 잘 지내시는 그 중간에 수요일 날, 딱 중간인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을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좌우 중도 합작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병강세는 어떠셨어요? 지금 뭐몇 명이나 뭐 벌써 몇십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많이 제가 확인은 다 못했는데 네. 한 8만 정도 현재 봤다고 8만, 10만 확인했어요. 앞두고 있고. 한 시간 동안 태블릿 PC만 얘기했거든요. 어제는? 아, 잘하셨습니다. 거의 아니, 태블릿만. 한번 집중적으로 또 그렇게 짚어줘야 돼요. 우리 나중에 우리 셋이도 한번 태블릿 PC 원투만 따로 한번 특집으로 방송 한번 하시죠.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이래만 이제 교재처럼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 찍어놓으면 좋죠. 예전에 김용민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계약서 위주 하나만 가지고 만든 게 있었는데 그런 계약서이죠. 식으로 분야를 잘라서 하나 만들어 보면 나중에 좀 판넬도 준비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게 필요하냐면 미디어워치에서 김용민 목사님이랑 이렇게 만든 교본도 필요하고 사실 안진걸TV, 우종TV, 인사이트TV, 임세은TV 일종의 나름 범진보 방송에서도 태블릿 PC 온투를 주제로만 방송했다. 그 자체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좀 아직 미디어워치를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안진걸TV, 임세은TV, 우종TV, 인사이트TV로 돌아와가지고 태블릿 PC 온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뭐 저희가 그 SK 그룹에 이제 공문을 언제 보내냐라는 문의나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초안을 잡았고 이번 주 안에는 제가 보낼 일단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 국회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하나, 좀. 이 최태원이 너무 이렇게 윤석열과 붙어 다닌다 싶었는데, 둘이 이제 정확히 제가 확인하니까 중학교 동창이 아니라 최태원이 1학년 때 충암고 1년을 다니다가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1학년에 같이 다녔다는 그러니까 충암고 1학년을 같이 다녔네. 충암중 동창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거예요. 아니고 충암고 1년 동창인데, 윤석열의 이 충암고 사랑이 워낙 유별을 나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상민부터 시작해서. 이상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명을 막 서울법대 인맥보다 충암고를 더 여기 있는데 최태원 정도 재벌 아들을 충암고에 같이 다녔다면요 이 둘이서 이거 아마 상당히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고등학교 별로 우리 학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해 못 하는데 이 경복고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충암고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둘이 너무 손뼉을 크게 잘 맞추고 둘이 실제로 이 대장동 때부터 이게 사실 연결됐다는 얘기잖아요. SKT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장동 이슈 때 불거졌는데 그때는 최태원 동생이 왜
400억을 됐을까 이상하다 했는데 돈의 출처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정확하게 놀라운 게 SK그룹 주식 그것도 지주회사 주식을 담보로 400억을 마련해서 대장동 김만배 일단한테 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한 관계가 아닌가 하는 추론이나 추론이 가능하죠. 예. 그 최태원이 알았냐 몰랐냐 해서 그냥 몰랐다고 덮어 넘어가는데 이제 기업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지주회사 주식이 담보 잡히는 상황을 네. 볼 수도 없고 또 그렇죠. 최태원이 예전에 또 뭐 무당하고 또 연결돼가지고 아 정사 아니야 또 무당 연결되는데 그 이런 이상한 투자 많이 하거든. 네. 걸린 적도 있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세력과 최태원이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태블릿 조작은 윤석열이 한 겁니다. 그 태블릿 조작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계약서 조작인데 최태원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예, 타이밍에 예, 예. 여튼 지금 이 안정수 장님 잘 준비해가지고 날리고 한번 쳐들어가겠다 이제 SK증권상에. 예.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제대로 다뤄볼 생각인데요. 몇 가지가 얽혀져 있냐면요. 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와 곽상도와 김만배 그리고 옛날 뭐 최순식으로 얽혔다는 건 좀 알려졌잖아요. 왜냐면 하나 대장동의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컨소시엄으로 1.5조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가져간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SK는 일단 하나금융지주를 만나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처음에 불법 부실 대출로 부산은행 돈으로 이놈들이 먹고 살았고 그때 그걸 박영수 윤석열이 봐준 거고 두 번째 돈 없을 때 SK그룹의 최서원이가 최태원 동생이 그것도 SK그룹 주식을 담보로 400억이나 돈을 줬으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이자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될 수도 있거든요.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근데 처음에 컨소시엄 꾸릴 때 하나 금융뿐만 아니라 하나 또 SK카드가 들어옵니다. 하나 SK카드가 실제로 들어옵니다. 그 업체에. 그리고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변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최태원만 구속도 기소가 안 됩니다. 다 당시 막 서슴프르게 막 이재용도 감옥 가고 신동빈도 감옥 갈 때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짓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고 임대민이 뭐 병강세도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약간 보니까 지금 8만 명 병강세 네. 어제 올라갔는데 벌써 8만 명 그다음에 지금 변희 대표님 오늘 아까 매불쇼 벌써 17만 명 아까 올라갔는데 4시간 전에 쭉쭉 둘 다 올라가고 있는데 병강세 어떠셨어요? 변희재 강성범의 세상 보기 아 뭐 그 저는 그냥 그 게스트가 사실상 MC로 가는 형태라서 뭐 제가 의견을 내는 것보다 주로 제가 많이 물어보고 그냥 이 시청자 입장에서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런 내용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잡아서 좀 여쭤보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좀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 누구지? 그 강성범님이 하나도 모르시니까 정말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물어봐서 오히려 시청자 그 이 책을 모르는 분들은 그 질문에서 답이 조금 더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네. 모르는데 이거 잘 짚대. 확실히 이게 개그가 내공인지. 예. 그다음에 시사 이슈를 많이 다 네, 많이 하고 개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캐치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모르는데 질문이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 듣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우리 강성범 대변 대단한 게 촛불 집회 때 10월 20일 집중 집회 때 발언도 하셨어요. 몇십만 명 앞에서. 한 번 더 발언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부부가 결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요즘에 유명한 분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셀럽분들은요. 촛불집에 나오면 윤석열 한동훈 정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가족 회의를 안 돼요. 가족 회의를. 강용석이한테 그때 네. 도박왕이라고 한번 얻어가져가지고. 그렇죠. 또 그것도 한번 당했잖아요. 강용석이한테. 그때 가족 본체가 다 걸려서 하여튼 굉장히 그 와이프가 불안해해요. 네. 맞습니다. 또 이상한 놈한테 또 맞을까 봐 해서. 김성규 우리 안일티 배청님께서 병강세 어디 방송 뜨거웠대요. 예. 뜨거울 정도였나? 그리고 우리 미디어치 배청자님들도 지금 많이들 들어오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세현TV도 야 임세현TV로도 사랑된 이별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진구TV에서 다 도망가셨네요. 이분들이. 사랑된 이별 그 여러분들이 임세현TV로 네. 갈아타셨네요. 이제 안진거를 버리고. 그리고 인사이트 TV도 지금 방송하고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 우리 변 대표님 뭐 준비한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뭐 국힘장 전대부터 네, 얘기를 해야지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런 게 제가 이 강신업 돌풍이 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날라갔어요. 네. 날라가서 지금까지도 이제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 강신업 뭐 하냐? 그러니까 어거지로 날라간 건데 네. 나는 경쟁에서 돌풍이 분다 그랬는데 돌풍을 불 기회를 막다 시켰는데 그죠.
그 강신업을 지지할 법한 그 국힘당 세력들이 지금 황교안으로 나가서 황교안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맞아요. 만약에 13%인가? 황교안이 아니라 강신업이었으면 그 정도 할 거고, 지금 이13% 정도가 아니라요. 이 조사 방식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이 18%까지 나온 것도 있고, 황교안이? 황교안이. 그 천하람이 5%대로 추락한 것도, 천하람은 지금 하향세는 명확하고 황교안이 상승세인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있어서, 지금까지 김기현을 두들겨팼다가 다 전사했어요, 사람들이. 김기현의 라이벌이라든지, 뭐, 그렇죠. 나경원이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라든지, 다 끝장이 났는데, 안철수는 두들겨 보지도 못하고. 몇대 맞고 그냥 겁먹고 도망갔죠. 근데 황교안이는 지금 막 두들겨패는데,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못 걸어요, 황교안이는. 이 정도면은 이진복이나 튀어나와서, 말하지 마라 나와야 될 텐데, 그 분명히 이 정진석의 선관위가 김기현의 KTX에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 황교안에는 자기 조직 풀어서 사진까지 탁 전방으로 찍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KTX의 특혜로 보이게끔 잘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김기현 사퇴를 요구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그 판을 그냥 자기들 말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 아무도 컨트롤 못해, 황교안이 지금. 이걸로 지금 황교안이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김기현이 느낌,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예, 일단 진짜로. 김기현 쩔쩔 매고, 왜냐면 김기현은 비리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비린지는 이제 우리도 더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일단 설명을 제대로 아, 못하고, 설명이 이상해. 가격도 밝히지를 못하고. 아니, 1800배가 뛰었다고 하는데. 너무 쉬운 게, KTX가 일로 가기로 한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김기현 땅으로. 그리고 그때 김기현이가 국토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차이를 봤어요.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막 이상한 변명하다가, 황교안이 이 조직을 갖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사기꾼 조직들. 그렇죠. 얘네들이 탁 땅을 들여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냥 묻고, 어쨌든 뭐 날탕이든 뭐든 법무장관 출신이니까, 다르더라고, 황교안 좀 잡는 아, 게. 그렇죠. 박살을 내버렸거든, 지금. 그다음에 왜 사냐에 대해서도 설명이 막 못하잖아요. 아니, 이거를 이제 그게 먹도록 본인이 산건 분명하더라고요. 39살에 그 땅을 샀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거기서 뭐 농사를 짓고 하려고 샀다는데, 39살이 은퇴를 생각하고 그거를 땅을 그렇죠.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게 쉽지 네, 않죠. 보통은 그렇게 안 해. 버축을 하지, 보통. 그래서 어제 한기 소장 나와서 지금 국힘당 선거는 당대표 선거가 땅대표 선거가 됐대요. 땅대표 김기현 때문에 완전히 땅대표 선거가 됐고, 날리면 선거. 본인이 그죠. 직접 날리면으로 안 들리냐고 소리쳐가지고, 날리면 지금 선거가 그게 됐다. 만약에 황교안이 아니었으면은 안철수나 천하람이 이슈를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저 황교안이나 강신업이었어도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강신업도 변호사하고 김기현 둘이서 패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게 강신업 열풍이 이렇게 갔을 거다, 황교안 열풍처럼. 다만 이제 황교안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같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 후배 검사들이 함부로 황교안 못하는 건지. 근데 이건 있어요. 황교안이 성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때부터 검사들을 너무 많이 중용했단 말들이 나왔는데, 그게 대부분 성대 출신들이에요. 정호원 총리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네. 쭉 성대 어중간하면 출신으로 왔고, 태평성대란 말까지 나왔겠어요. 곽상도부터 곽상도, 해가지고. 김만배, 아까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정홍원 다 성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지만 황교안, 안종범이도 성대고, 안종범. 그래서 그렇죠. 성대 라인들이 판을 쳤는데, 다 검사 라인들이 어쨌든 검사 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서울법대 라인과 성대법대 라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이 검사끼리는. 왜냐하면 뭐 저희 부친도 성대 출신인데, 거의 다그이 나이 때 성대는요, 서울법대 떨어진 사람들이 네, 성대법대 후기로 갔대요, 많이 들어갔어요. 거의 다. 근데 네. 뭐 실력 차이가 뭐 한끗 차이 이런 경우도 허다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대법대 간 사람들이 서울법대들 짜증을 내. 그래서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황교안과 이렇게 인맥으로 세게 엮여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황교안이는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 출신이거든요. 원래 검찰에서 공안부 특수부 또, 사이가 안 좋죠, 아, 옛날에. 이거 아주 원수지간이죠, 서로 이거. 자기들 더 잘났다. 네, 누가 서로가 해먹냐, 죽어야 뭐, 이제 된다. 막 자리가 이런. 좋상하면서 지금 유선열 때문에 공안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얘가, 같은 검사라는 문제는. 근데 내가 요즘 추론하는 거는, 이 윤석열의 이 징계, 지금도 정대택 씨가 계속 주장하는 그 징계 문제를, 그 당시 2013년도에 2014년. 황교안이가 징계를 했어요, 윤석열이를. 그렇죠. 법무장관 시절에. 징계거리가 크게 두 가지가 걸려 있었는데, 윤석열 얘기는 자기가 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위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항명하다가 징계됐다는 게 하나 있고, 윤석열이 그렇게 우겼죠. 우겨내고 있지. 그리고 이제 정대택 씨가
이 증거인이라는 이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요거죠. 요 네.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는 건데, 이 징계를 환기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당연히 그때 2013년도에 물어봤죠, 국회에서. 그렇죠. 그 답변이 내가 지금 다시 보고 왔는데 약간 애매한데 그런 거 아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다가 물어볼 때 국정원 댓글 가지고 징계됐느냐 했더니 그런 거 아니다.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누가 봐도 정대택 거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 근데 한 2000, 이번에 대선 경선 때는 약간 또 말을 좀 다르게 했어요. 처가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정대택 씨가 얘기한 거는 처가도 처가되지만은 그 김건희와 관계 문제였기 때문에 꼭 처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이 약간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2014년도는 분명히 국정원 댓글 징계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고, 약간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 대해서 황교안이는 자기가 징계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알죠. 그리고 그걸 아무리 정보공개청부에도 개인 신상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거부당했거든요. 몰라, 딴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 황교안은 이것저것 다 보고 자기가 다 봤고, 보고 자기가 내렸기 때문에 황교안이는 알지. 약점 딱 주고 있을 그때 수도 그 질문한 있겠는데. 사람이 박지원, 누가 어느 의원이 그때 질문했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박지원. 박지원이가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징계냐 물어봅니다, 황교안이한테.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아닙니다. 그 검사는 다른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얘기, 유명한 황교안이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또 그리고, 박지원이 또 유성열에게도 물어봅니다. 징계받은 거 있냐? 그러니까 유성열이는 그런 거 없다고 또 없다고 그래요? 위증을 했어요, 또 유성열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당시에 또 정대택님이 법무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민원을 냅니다. 왜 요놈들 징계 안 하냐 하니까 법무부의 답변이 옵니다. 아, 귀하가 요청하신, 그 다음 질의하신 그 징계는 실제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황교안 답변, 정대특위에 받은 공문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댓글 사건으로 좌천된 것도 잘못 알려진 거예요. 여주지천장으로 갔잖아요. 여주지천장이 나중에 땡보직이고 편한 곳이고 좋다고 나중에 승진하는 좋다는데 네, 곳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쉬면서 남한경변에서 좋은 데로 가니까 뭐 약간의 핍박을 받은 건 사실만 알려진 것처럼 크게 좌천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의정부에서 최은순과 김건희 관련된 사건 의정부직을 많이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은순 김건희 피의자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걸 법무부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확인이 돼서 징계를 당한 것으로 추론하는 게 맞다. 근데 그걸 황교안이 다 잘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검찰 내에서 황교안 아니 윤석열과 한동훈 세력의 여러 가지 문제를 황교안이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법무부 장관이었죠. 검찰 선배였죠. 또 서로 경쟁관계도 공안부이기 때문에 그 특수의 문제점을 공안부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황교안한테 엄청 알려줬을 거란 말이죠. 저놈들이 누구랑 술을 먹고 다닌다, 누구한테 향을 받고 로비를 받았다 이런 거. 윤석열이 꼼짝 못하는 거로 맞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 서류 면접 서류 탈락시킬 때 네. 뭐 신의식이나 강신업이 무슨 사회적 물의 일으켰다고 막 날렸는데 가장 큰 사회적 물의 일으킨 건 황교안이에요. 네, 맞죠. 부정선거 사기극을 지금 1년째 끌고 다니고 있는데 네. 부정선거 예, 네, 사기극을 맞아요. 그이 당은 현재는 부정선거 없다는 당론을 갖고 있는 당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그 사기꾼들을 가지고 지금 전당대회 뛰고 있는데 못 날렸잖아요 황교안은. 그리고 지금도 그걸 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런 얘기는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 막 김기현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국민도 그렇고 사실은 천하람이 세게 잡아줄 줄 알았는데 뭐 천하람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예 황교안은 KO 펀치를 날려버리잖아요. 이게 추경탄을 위해라. 네. 집중이 다 황교안 쪽으로 쭉 가고 가버린 거죠. 이게 상황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퇴진해라 말 못하잖아. 사퇴란 말 못하는데 황교안은 그냥 사퇴해! 그래. 네. 내가 갔다 왔어! 사퇴라고 그래. 시작부터 끝까지 사퇴하라고 합니다. 사퇴 근데 진짜 요청이라고. 그래서 확실히 이 사기꾼들하고 어울리다가 많이 늘었어. 말을 또 엄청 아 잘해요. 원래는 이 별명이 세모였는데 네. 황세모였죠. 모든 게 사기꾼들한테 세모였죠. 훈련 받으면서 전과후과가 된 거야 내가 볼 그러니까 약간 배짱이 늘었다고 했네. 굉장히 소심한 세모주의자였는데 눈치 보는. 근데 이제 부정선거라는 희대의 사기를 치려고 하면 이게 배포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이파이크 배포가 있어야 돼. 전광훈 배포가. 근데 윤석열 윤핵관 세력이 제어를 못하는 거 보면 황교안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한겨울 여러분 또 최근에 물 일으킨 거 아시죠? 살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가서 제사상을 차린 사람 아닙니까? 생일잔치상을 차렸잖아 앞에다가 길거리에다가 그런 쟤들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황교안이 많이 바뀐 게 그 세모가 박근혜가 황교안 얼마나 싫어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 네. 야 근데 그 파렴치하게 거기 가서 그 떨거지 사기꾼들 끌고 와가지고 시장 가서 반찬 다 사와서 그 박근혜가 좋아하는 거 몇 개 놔둬야지.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와가지고 지들이 다 먹어. 본인들 왜 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남의 집 앞에서 다 지들이 먹어. 그런 짓은 원래 전광훈 스타일인데 홍교안이 해버리더라고 그런 짓을. 예, 아, 제가 이렇게 황교안 보면 좀 약간 사이다더라고요 저는. 아 오히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역할을 원래 강신업이 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황교안이 없었으면 강신업 했을 거니까 지금 열풍 불잖아요. 내가 그 얘기거든. 충분히 김기현을 칠 수 있는 세력과 배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이른바 좀 진짜 보수 세력들이 지금 갈 곳이 없거든요. 예. 김기현은 못 가고 그렇죠. 안철수도 아니고 철암도 아니고 그 사람 모아서. 이런 스타일로 갈 거다 해가지고 황교안이 제 생각에는 뭐 안철수까지 잡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지금 단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강수석하고 차이가 전광훈하고 원수석이라는 거거든 황교안이. 근데 지금 전광훈도 누구 밀어줄 데도 없기 때문에 아마 나 오늘 신혜식 대표 방송 보니까 이제 뭐 화해를 주선하나 봐. 전광훈 주선을 해요? 신혜식 대표가? 네 황교안이 그 주선해서 전광훈도 어디다가 몰긴 몰아야 되는데 몰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안철수 몰 수도 없고 해서 그러면은 한 4라면은 2위까지 간다. 아, 와, 황교안 2등 가 대박인데. 천하람은 지금 하향세기 때문에. 결선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철수는 지금 얻을 데가 없어요. 안철수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안철수는 존재감 이동하고.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 다음에 천하람은 확실히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런지 뒷심이 좀 딸리더라고요. 요즘에. 더 세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눈치도 살짝 봐요. 그게 안 돼요. 네, 그다음에 네, 이준석하고도 약간 엇박자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힘이 빠져요. 이준석의 또 이 방해 공작이 너무 많이 돼서 이준석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 천안함한테 기대하다가 천안함 이준석을 제어를 못하니까 아 이거 똘만이구나 해서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른바 보수세력이 물로 가면은 김기현하고 결선까지 가서 나는 뭐 근데 김기현이 이긴다고 보는데 네. 황교안 열풍을 한번 좀 검토를 펴야겠다. 그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한번 중간에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베네 대표님하고 저하고 베네 대표님 주로 강심 이야기하고 많이 하고 저도 거들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베네 대표님 설명처럼 강신업이 지금 한겨울에 와 있는 거고 설령 강신업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로 윤석열 윤핵관이나 김핵관에서 강신업이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뭐 박영수를 친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박영수는 윤석열을 황교안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박영수인데 거기는 완전히 윤석열 비리 공동체고 비리 숙주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날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저희 그리고 또 100번 양보해서 아 저희도 전망하다가 하나 한 번씩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그러이 봐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핵심 사안은 그래서 이제 강신업은 이제 KTX보다도 이제 그 곽상도하고 이제 박영수를 친다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걸로 밀어붙였을 거라고 이제 오수석클럽 다 때려잡겠다. 네. 그렇죠. 그건 큰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이 평범한 좀 노인 보수 사람들이 약간 세뇌가 돼서 그렇지. 필연적으로 이 사회 부정에 대해서 같이 은폐하고 가야 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도 아니고 그걸 이 강신업이 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황교안이 KTX라는 약간 종목을 바꿔가지고 대신 치고 있어가지고 야 언제 이게 보수가 물론 저 따위로 해먹는 게 보수였냐 이런 논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가는 거니까 나는 좀 그래도 보수가 바로 잡히는 흐름이다 이거는. 아... KTX 부정을 가지고 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황교안 후보랑 우리가 약간 연대를 해야 되는 울산 고래보기 사건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 황교안 후보님. 그것도 있으면 우리가 뭐 좀 던져도 될까요? 아니 황교안 후보님. 그 울산 고래보기 사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황운하 의원이거든요. 같은 황씨. 한번 만나세요. 그거 비리 확실해요. 네. 그건 왜냐하면 당시에 울산 지역 NGO가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죄송합니다. 당시 김기현을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 박근혜 정부 때 김기현 고발하고 지역 언론에도 이건 울산 고리 사건은 김기현 형제 비리다라고 나온 사건이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짚고 서승. 그러니까 뭐 자료 있으면 하나씩 던져줘야겠어. 예, 좋습니다. 네. 서승만 TV에 우리 서승만 개그맨님이 또 안진걸 TV로 출연하셨는데
좀 이따 베니 대표님하고 임세현 대표님하고 저희가 차담을 나눌 때 한번 오셔도 좋습니다. 서승만 개그맨님. 서승만 박사님 고맙습니다. 서승만 박사님이 실제 아까 황교안이 차린 생일다 제사상인 줄 알았대요. 본인도. 이거 너무 웃기죠. 자, 또 이번에 임 대표님께서 우리 베니 대표님 좀. 아니, 이거 좀 이어서 갈게요. 네, 그럼 변 대표님 쭉 이야기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 더 갈게요. 네. 이 황교안이 뜬다는 거와 별개로 저는 이제 이 제가 이제 무슨 채널 나가면은 아,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천하람을 너무 띄우는 것에서 내가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보수에서도 좀 노선이 있는데 이 친구 보수 노선에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보수 정당대회 나가면은 보수표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한계 부딪혀 있는데 천하람이 뭐 이긴다는 말까지 막 떠든더라고, 막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 천하람의 한계가 지금 이 전당대회에 드러난 게 있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은 보수 노선과 안 맞아, 일단, 원천적으로. 그게 안 맞으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잘라도 그 선거를 못 이기는 거죠. 이 유권자가 안 맞아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이 한계가 나오는 게, 이번에 제가 좀 올해, 이번 주 방송 나가보면은 이 천하람은 뭐 지금 못 봤죠. 지금 선거 나갔으니까. 근데 신인규라든지 장성철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재명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 아주 이 냉혹하게 검찰의 수사를 인정하고 법원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바르고 합리적인 말을 했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윤핵관들보다 이게 훨씬 더 세, 공격이. 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이 사람들 잡는 게. 그래서 아, 이거 아니구나. 제가 이 개혁보수하고, 저는 정통보수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정통보수와 개혁보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통보수라는 사람들은 박근혜 때부터 검찰 수사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검찰 수사 가면 일단 삐딱하게 먹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박근혜 탄핵을 정당화로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윤석열 수사를 인정해왔으니까 그러다 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장성철이든 뭐 신인규든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준석이든 뭐 김재섭이든 이 사람들이 근데 워낙에 지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쫙 먹혀가서 이제는 최소한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 뭐 아니면은 우리 윤석열 검찰 생활 때려 잡자는 사람들은 제1 기준을 검찰에 대한 평가로 놔줘야 돼요. 매우 설득이. 딴 거는 더 뒤로 주고 지금 우리가 이제 투쟁의 대상이 검찰이란 말이에요. 검찰이 정권을 잡은 거지, 정권을 잡아서 검찰 잡은 게 아니라, 검찰놈들이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순위가 검찰에 대한 판단이어서, 네. 개혁보수라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뭐, 조합의 성향이 달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보도만 봐도 판단할 수 있어.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 때 탄핵을 지지했다더라도, 쭉 검찰발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네. 그것만 봐도, 검찰발 보도만 봐도, 무리하다는 거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볼 때는. 네. 근데, 검찰 수사를 인정하고 나가라는 거는, 저는 의도적으로 한쪽 눈을 감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뭐, 다른, 이른바 이 태극기 보수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태극기 보수들의 논객들은. 조작 수사 맞다. 근데 박근혜도 조작했으니까, 이재명도 조작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이 정직한 거지, 차라리. 조작해서 잡아넣어라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조작을 당했는데.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양심이네. 정직한 거고. 정직하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니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지지할 명분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조작한 놈이란 거 맨날 알고 있었던 놈 어떻게 지지하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네 조작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재명 잡아놓고 문재인 잡아놔. 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네. 근데 이쪽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지금 윤석열 수사를. 그렇죠. 그거는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공개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박 대통령 때는 순간적으로 한마디로 단기전을 펼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해도 이거 거의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이거? 1년이 넘었죠. 1년 거의. 이게는 경기도지사 후보 때부터 수사가 됐거든요. 대장동 이슈. 그러니까 뭐 5, 6년. 그다음에 투입된 인원은 검경이 수백 명, 압수액은 300번 가까이. 근데 증거인멸 논리로 결국 변희 대표님이 예상했잖아요. 분명히 정성호 늘 것 같다고. 진짜 구속영장 청구에 정성호가 면담한 게 들어간 거예요. 그 깜짝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의원이 면담한 걸 증거인멸로 분명히 늘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면담한 내용이 녹
취가도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호 의원이 내가 그 말한 거니까 그 녹취록을 나한테 보여달라 들려달라 했더니 또 그거는 개인정보의 이유로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달라 그런데 근데 지들은 그걸 다 흘리잖아요. 바깥에 언론에다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이복현 그 금감위원장이죠. 금감원장. 네, 금감원장. 금감원장인데 이게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때 이제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했었던 그 금감 조사했었었죠.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뭐 오늘인가요? 하여튼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한 톨의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환을 못 했던 거다. 오히려 김건희 쪽에서는 자기 소환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근데 나는 이 수사가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이거를 소환한다는 게 너무 부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한 거에서 내가 사표를 냈다. 증거가 전혀 없다. 그걸 소환해 달라 했다. 김건희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좀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심지어 김건희 조사라는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 그런데도 증거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건 어차피 무혐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금감원장이 아니라 이제 그러고 금감원장 된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본인이 이제 뛰어들어서 아예 김건희 그 앞잡이가 되긴 이제 고백을 하는군요. 네. 자백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본인이 담당 수사 검사였나요 그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사에 나오는 게 아니 저 담당자는 아니었어요. 담당자 아닌데 그게 불공정하다 느꼈대요. 이렇게 네. 위에서 윗선에서 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본인 수사가 아니잖아. 네. 본인 네. 담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변 대표 보세요. 네.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 입장이 6번 나왔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 5번이 김건희 피고예요. 김건희는 한마디도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국가공권력이 김건희를 대리해서 6번 입장 중에 5번이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통령실 6번 입장 중에 5번이 김건희. 김건희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실 아예 김건희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이제 이복현까지 나서서 김건희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특검 통과되게 생겼거든요. 왜냐면, 문제 많은 정의당 마저도 2월 안에 소환 안 하면 특검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특검 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복현까지 나서서, 한동훈에 의해서 이복현까지 윤석열 앞자리 모두 나서서 김건희 철통 방에 나선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담당 검사는 사표 안 내고. 네, 본인이. 옆에 놈이 사표를 내요? 네. 부당하다고?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 압박을 했는데, 이건 증거가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부당하고 불공정해서 자기가 사표를 낸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그러고 나갔다가 아무 상관없는 금감원장을 그럼 갑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담당도 아닌데 옆에 놈이 사표냈다가 그 대가로 금감원장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그리고 이게 약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이복현의 자백인 겁니다. 어떤 자백이냐 당시에 분명히 뭐 문제님은 탈탈 털었다고 애들이 계속 거짓말했잖아요. 네. 지금 당시 검사들이 수사를 거부했네 안 했네 스스로 자백하는 거잖아요. 극렬하게 반대하고 해. 윤석열 한동훈 세력을 치고 또 검찰개혁을 이렇게 주장하니까 당시 윤석열 한동훈 패거리 아니었던 검사놈들도 다 윤석열 한동훈 편에 서가지고 가족들 일단 윤석열이 대검총장이니까 윤석열 가족들 수사 못하게 했었고 이게 첫 번째 윤석열 세력이 두 번째 중립적이었던 검사들도 당시 검찰개혁 밀어붙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직 지켜야 된다고 수사를 거부한 게 뭐 나경원도 있었고 김건희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탈탈 털어 이제 이복현 입으로 탈탈 턴 게 아니라 탈탈 저자들이 막았다. 막아냈다라는 게 네, 드러나버린 겁니다. 거죠. 오히려. 그 실제로 이제 오늘도 이게 오늘 나온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주가 조작 공판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작전했던 주범이랑 이렇게 연락을 했던 게 나왔죠. 12시에 그렇죠. 만나요. 그 3,300원, 뭐 8만 주 그거 예, 요즘 나오고. 엄청 유행하죠. 예,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금융기관 증권사에 있는 직원이 김건희에게 전화해서 그거 뭐 잘 처리됐습니다라고 하니까 예, 알겠어요라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나 그게 녹취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가 조작할 건데 녹취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빙구야. 그 원래 금융기관은 원래 그게 매수든 매도든 확인하면 그게 또 대량 거래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게 시작 내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직원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체결됐습니다 하는 거지. 근데 네. 그게 증거래. 주가 조작이 아닌 증거래. 그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녹음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녹취가 돼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고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나온 대답이 바로 그건 거예요. 녹취가 됐기 때문에 증거가 아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 나오다 걸렸어. 그럼 그게 녹음되니까 그거는 주가 조작 아닌 거예요? 도둑질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대통령실에서
핑계라고 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강도짓을 했냐 이거잖아요. CCTV가 나오니까. CCTV 있는 거 알면서 무슨 강도냐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후질 수가 있어요. 그 반응도 있잖아요. 임 교수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당했다. 활용당했다. 당했다. 그랬더니 활용당했는데 돈을 봅니까? 네티즌들이 그럼 내 계좌도 활용 좀 해주세요. 그래서 10억 좀 수익 창출 좀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활용이 됐으면 내가 모르게 활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신고해야지.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여러 가지로 그 계좌가 활용됐는데. 그런데 돈을 일단 돈을 벌었어. 이 두 번째는 본인 내용 거래를 다 알아. 막 확인을 해. 그리고 이거를 이걸 조작을 하는 중에 이제 김건희 거를 해서 매도를 쳤는데 좀 싸게 나갔나 봐요. 네. 전화해서 지까지 내기하면 돼요. 엄청나게 방방방방 떴대요. 막 흥분해가지고 대판했다. 여기 그 문자에는 대판했대요. 할인해서 옮겨줬다고. 먹은 것도 없고 권사장도 엄청 흥분하고. 그래서 김건희죠. 그 앞에서 대구 지점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게 어딨냐고 어쩌고저쩌고 하여간 정리는 했다. 그러니까 그 상대 김모 지점장이 XX이구만 듣던 대로 흐흐흐. XX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특정 여성을 가르친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던 대로라고 합니다. 듣던 대로 잡 XX구나. 뭐 그거니까 듣던 대로 땅. 예, 네, 뭐 그런 거일 수도 이나, 있고. X나 네, 네, 잡 네, X나. 네, 맥락상은 그래 네. 보여요. 그런데 무슨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예, 방금 그래서 이런... 벤 대표님 말씀 듣고 제가 이 피켓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각오는 이 정치검찰, 조작검찰을 분쇄하는 거거든요. 이전 벤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일단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 해야 되는 수사다라고 인정하는 세력은 네. 저는 그건 개혁보수도, 정통보수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변 대표님은 개혁보수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혁보수도 아니고 그냥 정치검찰 앞잡이 보수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재명이 싫어도 이재명이 미워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배임에 대법원도 인정한 5,503억을 그걸 지금 범죄자 그 여러분 구속영장에 대법원도 인정한 5,503억은 공익관수액이라고 됐는데 이재명에 그것을 조작했다니까요. 아니 법치주의 네. 중요하다면서요. 대법 판결 중요하고 네. 대법 판결에 나온 5,504억은 그게 맞다. 거기서 3,500억을 빼버렸다니까요. 사건을 조작하려고 배임액을 늘리려고 네, 네, 네. 이런 놈들이거든요. 흔히 좀 뭐 바른말 했다는 정의당하고 그 이준석계 개혁보수라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벽에 딱 부딪혀버려요. 예. 이 부분에서 나는 왜 검찰 편 드는지 잘 좀 납득이 안 돼. 저도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에서는 검찰발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기본 법률적 지식이 있으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다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그걸 보고 판단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보고도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 얘기하는 걸 보고 실제 지금 오늘 그 동부가 재단이랑 그 이화영 건으로 지금 여러 군데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또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그 동부가 뭐 평화재단 거기가 이쪽 여의도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배석하고 있는 변호사랑 제가 아까 만나고 왔습니다. 잠깐. 경기도청도 하고 있고 네, 이 여의도 네, 일대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가 정말 이 사건과 관계도 없는 자료들을 다 가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경기도 내에 있는 뭐 이렇게 등불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가로수 사업, 가로등 사업 이런 거 그런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이걸 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혹시 대북의 대가로 이런 걸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이제 이런 거네. 하면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도 안 되고 대장동 뇌물도 이번에 영장도 빠졌잖아요. 그럼 결국 그래서 이제 배임으로 몰았는데 법원이 5,503억을 공익관수했다고 인정했는데 이자들이 영장에 보면 성남시가 70%를 가져가야 된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아니 그 성남시 지분이 그건 법적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성남에 뗄 지분의 성남시 지분이 50%예요. 그러면 5,503억이 50% 이상이에요. 그럼 이 검찰놈들이 이렇게 장난친 거예요. 나중에 판사가 파악해보니까 지분이 50%니까 50% 이상인 5,503억 갖고 왔으면 배임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6천 그러니까 배임 액수를 뻥튀기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70%가 안 돼서 배임이다라고. 이 70%는 여러분 정말 이건 중도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부동산 사업하는 사람이나 일반 계약하는 사람 다 물어보십시오. 지분 50% 넣고 70% 가져가는 사람이 어딨냐고.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걸 옹호하는 게 정의당 일가? 지금 신인구 장성철, 또 뭐, 김용태까지 이런 사람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건 저는 개혁보수 아니고, 이건 정치검찰의 앞잡이 또는 정치검찰의 눈치를 보는 보수가 됐다. 그 사람들이 뜨는 방식을 보면 결국 언론 플레이어라는 느낌은 내가 많이 받았는데, 언론이 떠오는 세력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거의 다 검찰하고 유착 다 돼 있잖아요. 이거 뭐 정권의 유착이라고 보다는 검찰 유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법조 기자가 다 그렇게 써버리니까 글로 편승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그 개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새 기준을 냈을 때 무조건 일순위는 검찰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 조작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의 근거가 다 제공됐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눈 감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조작 세력과 한패 지금 아유 그냥 정말 태부를 찌르는 핵심 말씀입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그다음에 정성호가 면담한 것을 증거인멸로 써놨는데 이걸 인정한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요. 이재명이 아무리 싫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줍시다. 저도 박근혜 탄핵이 정말 정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 대표님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태블릿 PC2는 조작이 확실시 되네. 하나씩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죠. 그래야 세상이 좀 더 투명해지고 세상이 좀 더 진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 그 신인규 그 친구가 네. 거의 이 친구는 이재명 얘기할 때 박근혜랑 동시에 같이 얘기할 거네. 네. 그래서 박근혜도 이랬는데 이재명도 이래야 되냐, 딱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른바 이 민주당 쪽 논객들이 말피더라고, 말이. 그럼 그냥 박근혜도 한번 조사해 보겠다, 들여다 보겠다.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받아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더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라는 거죠. 박근혜도 수사했으니까 이재명도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박근혜 그 정유라 같은 말 세 마리도 뇌물 인정받았으니까 뭐 제3자 성납치 뇌물도 그거 충분히 인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같이 묶어 들어오거든요. 그럼 같이 받아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제가 신인기가 그렇게 하길래 나는 뭐 어차피 탄핵물 운동가였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이 없잖아요. 나는 둘 다 이상하다 생각한다. 그럼 끝.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블릿 PC도 이상하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그래, 말 부분도, 그래, 한번 살펴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 하는 짓을 보니까, 바이든을 날리면서 조작하는 놈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 수사도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살펴보겠다 하면. 뭐, 예를 들면, 문제로 확정된 거 수십 가지 중에 몇 가지는 문제 있을 수 있다.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50억 그 50억 클럽 문제 때문에 네. 아들이 받은 50억도 뇌물이 안 됐는데 왜 자원봉사자 어쨌든 최선이 국정원다 했다 그래도 어쨌든 형식은 자원봉사자의 딸이 그렇죠. 독일에서 탄 말이 왜 뇌물이냐 네. 이게 반론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섞어서 공격 들어오면은 받아치면 된다. 그렇죠. 들여다 보겠다 이상하다 들여다 보겠다. 박상도와 무죄면 정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이제 뇌물 사범들. 진짜 억울하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조민 씨 장학금 600만 원하고 너무 대비되자니까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러분 주장했던 거 뭐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열심히 하셔요. 우리는 문제 변 대표님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존중한다고.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각자 주장했던 것 중에 상대 진영이 주장했던 것 중에 진짜 이상하잖냐 말하면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고요. 그 정치적 편견을 네. 딱 빼고 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보수 우리 이제 이 촛불 합작에 들어가는 보수가 이재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쪽에서는 그건 이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는 근데 저같이 출연망 있는 사람도 아닌 조용한 대표가 계속 이재명 무죄라고 주장을 해. 네. 그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는 우리가 무죄라는 주장한 거 그 기준 가지고 갖다 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놈을 죽이자 생각만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똑같이 이 들여다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보수 태극기들의 다수는 자 박근혜도 조작으로 죽였으니까 이재명도 조작으로 죽이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만 사람으로서 판단할 건 아니죠. 박근혜가 조작이라고 하면 저것도 조작이니까 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조작이니까 이것도 조작으로 죽여라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수에서도 네. 정치적 편견을 빼고 이재명을 죽이려면 이념으로 붙어서 죽이든지 조작으로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 어떤 정치인이 싫으면
정책으로 노선하고 정책으로 논쟁을 하고 검찰에 이 조작꾼들의 손을 왜 빌리냐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정말 비열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유동규가 어디 뭐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입을 나불거리고 다니는 네. 것 같아요. 영화 찍는다면서. 네, 네 유튜브로 그래서 뭐 민주당과 뭐 이재명에 대해서. 네. 근데 언론이 대사 특비를 해주네. 아니 근데 지금 재판 중인 피의자를 그렇게 검찰이 밖에서 가짜뉴스 나오게 놔둬도 됩니까? 아니 유튜브로? 그리고 논리가 너무 안 맞는 게. 저는 그 검사가 저 사람 지금 뭐로 나왔죠? 저 보석으로 나왔나 뭐로 나왔나 저거. 뭐? 아 유동규 좀 빠져나온 게 그 구속 기간 만료로 나왔나요? 구속 기간 만료로 나왔어요. 예. 지금 저거 언제든지 저거 추가 구속 기소 가능한 상태인데. 네. 저는 보석으로 나왔을 때 제가 밖에서 한 말 가지고 검사가 다 정리해 가지고 다시 구속시키라고 계속 다. 밖에서 해가지고 검사들이 네. 시비 걸어요, 원래. 네. 네, 시비 겁니다, 그거. 근데 대놓고 기자들 만나서 하나씩 막 다 얘기하고, 이제 유튜브까지 나와서 가짜뉴스 퍼뜨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법조 기자들이나 이 정치검찰 놈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놈들 너무 한심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뭐 김봉현이가 거기 내가 정치검찰 회유 받았다. 뭐 라임 수제됐다고 막 폭로하고 막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희대의 사기꾼 말을 왜 듣냐고 그러더니 그리고 또 김만배 일당 뭐 남욱 일당 유동규가 처음에 이른바 지금 정치검찰하고 다른 진술 할 때는 대장동 일당 말을 왜 믿냐고 날렸거든요. 희대의 범죄자 일당. 근데 요즘은 보니까 웃기네. 국민의힘하고 정치검찰하고 언론하고 짜고 그냥 유동규 남욱 이 사람들이 누가 보면 지금 뭐 시대의 공익 제보자야, 의인들이야. 아니 김성태 들어오기도 전부터 한동훈이 얘기했습니다. 아, 걔는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심지어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저는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김성태가 한 거짓 증언은 무슨 금과 옥조처럼 맞다고 생각하고 이재명과 역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는 저희 그 민주당의 그 법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사가 있는데, 보통은 접견할 때도 변호인이 도착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차담을 하자고 그랬대요, 검사가. 변호인이 안 왔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약간 회유성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5분 후에 이제 변호사가 와서 같이 이제 그 얘기를 진행하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요구를 했대요. 아까 그 검사가 얘기한 거 그것도 조서에 넣어야 된다. 근데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래요. 거기서는. 그리고 또 이게 더 신기합니다. 그리고 잠깐 변호인이 화장실을 갔다고 하는데 화장실 간 동안 그 검사가 정진상 실장에게 변호사 너무 믿지 말라. 변호사 너무 믿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 수사 잘 협조해라. 당신 진실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나가면 저기 멀리 지방에 있는 교도소 같은 데 가면 그 잡범들, 강력범들이랑 같이 방 써야 되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깡패 아닙니까? 그게 깡패고 그게 협박이죠. 네. 공갈범들이고. 실제로 저 정호성, 저 네. 박근혜 그 측근 정호성 3명. 네, 정호성. 태블릿 PC를 다루지 못하게 회의하려고 그래서 변호사를 바꿨어요, 검사가. 검사 요구가 변호사 바꾸라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태블릿 PC 거론하지 않는 변호사로 바꿔버렸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그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는 막 10년, 20년 말았는데 이 정호성만 1년 6개월만 살고 제가 2년 받았거든요. 저보다도 적게 받아서 자살이 못해요.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사실 베니 대표님도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것도 일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아니고 일종의 이제 권력기관 또는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한 건데 검찰이나 그걸로 구속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누가 옳은지 그 두 분의 주장을 듣고 공적인 이슈 파이팅이니까. 근데 지금 그 일이 이재명 구속을 시키려고 이렇게 조장하는 것 말고도 여러분 지금 강진구 기자도 지금 오늘 실질권 경찰서에 지금 잡혀있대요. 영장 발부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요즘 재판부 아시죠 여러분? 그냥 정치검찰 출장소예요. 그냥 영장 자동 발부야 사실상 거의. 아니 언론이 네. 보도한 것 같고 어떻게 그거를 잡아 어떻게 구속을 시킵니까? 압수수색도 몇십 번 했잖아요. 강진구 기자는 이제 이 명예훼손 사건은 진행 중이니까 네. 그 걸긴 했는데 다른 잡단 사건들을 대여섯 가지 묶었더라고 범죄 행위를. 뭐 폭행이니 뭐니 이런 거 묶어가지고 그냥 뒤섞어서 가려는 거죠. 강진구 기자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하나로 갔는데 네.
이제는 이게 하도 말이 많으니까 구속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5개를 엮어가지고 지금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권력의 의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의도. 이 명예훼손 구속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일본 지식인들이 이제 서명운동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저 강준구제 같은 경우는 해외 언론단체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검찰이나 이제 법원은 아니다, 예, 이 명예훼손이 아니라 뭐 주거침입으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걷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잡범으로 몰려고. 예.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입니까? 어쨌든 뭐 사회적으로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나라는 세도 떨어뜨리고 사건 조작을 일삼는 자인데 한동훈이가 그럼 집에 가서 하도 안 만나주니까 집 앞에서 만나야죠. 우드를 만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기자들이 그리고 그런 취재는 그동안 사실 권력자들 주차장 집 뭐 변 대표님 올라오니까 그런 취재는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수십 옛날에 년간. 조국 집 조국 교수 집 때도 그랬었고. 뻗치기 뻗치기라고 하죠. 뻗치기. 그러니까 집은 그랬고 사실 딸 집까지 찾아가서 천정 그 문 두드린 놈도 네. 수사도 안 하면서. 윤창중 때도 뭐 다 아니 망원경 가지고 이제 다 찾아가서. 막 그때는 이제 마이크를 막 다 집어넣고 현관에다가.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었어. 근데. 굉장히 심했는데 그걸 그냥 그 당시 사회적 인식으로는 법적 처벌을 안 한다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한동훈을 건드렸더니 갑자기 그냥 다 집에만 들어오면 처벌하는 걸로 그 전에 이제 그 서울의 소리도 이제 그 윤석열이 주차장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지금 처벌받았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을 그러니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천공 김건희 한동훈만 건드리면 그 옛날 변 대표님 편대로 막 이 권력자들이 이놈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개 오바를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이 정권이 곧 멀지 않았다 망할 날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벌써 7시가 다 됐습니다. 또 우리 PND님 8시인가요? 노영희의 네, 노영희의 노디쇼 네. 노영희의 디너쇼 8시 또 늦지 않게 보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서울의 소리 안변혜유 토크가 있죠. 오늘 아쉬운 이야기는 안진걸 변희재 유용하 교수 안변혜유 토크 네,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서울의 소리가 벌써 99만 8천, 100만 앞두고 있고 변 대표님 낮에 출연한 매불쇼가 100만 돌파했더라고요. 오마이TV가 141만 돌파했고 안디걸TV 8만 돌파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미디어워치도 35만, 40만 빨리 돌파해야 될 텐데 35만이던가요, 우리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4만 8천 일단 미디어워치도 40만 돌파로 임세현TV는 일단 1만 돌파로 네. 네. 한번 임세현 TV 홍보 좀 한번 하세요, 임세현 교수님. 아니 뭐 아직 홍보까지 뭐 그러니까 하고 좀 쇼츠 그냥 들어와, 쇼츠 들어와. 위주로 그냥 좀 가볍게 보시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뭐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뭐 프로를 만들고 하기는 제가 약간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잘 안 돼서 하는데 일단 머릿속으로는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많이, 그래도 지금 볼만한 게 많이 있던데요. 막 쇼츠 좀 뭐 옛날에 그 한겨울에 동파돼가지고 뭐 찜질방에 있는 것도 나오고 그거는 그냥 촛불 집회를 막 사생활 다니는 것도 나오고 네 이건 그 동파는 좀 잡스러운 사생활이에요. 그리고 막 그 폭탄주 터뜨리는 것도 막 나오고 아니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 시사유튜버보다 훨씬 다채롭고 네, 아주 네. 오셔서 스펙탈합니다. 한번 좋아요 댓글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게 댓글 남기고 좋아하면 요게 알고리즘을 좀 더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또 건진사이다 그 유튜브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유튜브도 네, 홍보를 해줘야죠. 네, 건진사이다 쇼츠 중심인데 임세은 팬이고 변희재 팬이에요. 네 맞아요. 딱 두 분만 네. 계속 도와주더만요. 네. 안디걸TV는 가끔 도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건진사이다라는 유튜브도 굉장히 재밌는데 쇼츠가 아주 강해요. 근데 베니 대표님 쇼츠 특히 김건희 풍자 쇼츠가 그분이 올리면 몇백만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좋고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요거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변 대표님과 방송 또 아쉬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계속 만나니까 내일 서울의 소리에서 9시 하고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저희가 좌우 중도 합작 2차 총궐기 이번에 몇만 명을 목표로 벌써 지금 부산 경남 지역 NGO들 촛불단체들 또 정통 부수단 함께 하겠다고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들 통해서 연락 오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촛불집 하는 거 쭉 하고 3월 10일 날 일요일 날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3월 18일 전국 총집중 집회 때 100만 명 모여보자 토요일 날 이렇게 하고 그날 총집중 집회 때 그 집회 한복판에서 집회 끝나자마자 변희재 대표님 출판 야외 기념회 저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측 안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알았어요. 어디서 하면 사람 많이 올지 한 복판에 살 거예요. 앰플이 그대로 뒀다가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집회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3월 18일 미리 딱 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촛불행동은 지금 매주 6시에 촛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성도 하고 있고요. 윤석열 타도 농성. 그래서 매일 그 농성장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매일 가시 어려운 분들은 토요일날. 토요일날도 하고 어려운 분들은 3월 18일 총집중, 3월 10일 좌우중답장 2차 총궐기 부산 서면대회. 이렇게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변대표님 뭐 마무리 말씀. 25일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 그렇죠. 네, 경남 창원에서 네. 제가 출판 기념회 이번에 책, 저 태블릿 책 관련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경남 창원에 오후 4시부터 클라우드 아트홀. 예, 클라우드 아트홀. 그 창원 무슨 버스 터미널에서 뭐 25일 4시, 토요일 네, 4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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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터미널에서 창원 가깝게 아직 예. 창원 클라우드 아트홀 102동 4302호. 예. 부산 경남 분들은 많이 가시면 좋겠네요. 43층이네. 네. 제일 높은 건 볼 것 같아요. 클라우드 아트홀이 뭐 거의 창원에서 거의 뭐 랜드마크겠네요. 43층. 예. 네,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경남 창원 2월 25일 토요일 4시 클라우드 아트홀 43층에서 배대표님 경남 지역 출판 기념회. 역시 이제 부산 경남은 영남 쪽에 있는 분들은 여유가 되시면 많이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선생님 뭐 축사로 가십니까? 네? 제가 창원은, 축사로 가십니까? 창원? 제가 창원은 창원까지는 제가 못 갑니다. 아예 안 부르고 그래. 양문석 박사만 통해서 오라 그랬더니 가족여행이라 좀 못 간다 그러고. 아, 양문석 박사님 그러시면 안 돼. 가족여행을 네, 창원에 가서 갑니다. 인사를 하고 가셔야죠. 저희 이제 보수에서는 저 조용한 대표. 네. 조용한 대표가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저라도 내려가면 좋을 텐데 저는 또 2월 25일 날은 네, 광주 집회에서 발언하기로 돼가지고요. 광주로 갑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날은 서울을 못 가고 광주로 가고. 자, 그러면 변 대표님 이제 가셔야 되니까 마무리할 임 대표님이 마무리 멘트를 해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아니, 아까 신인규랑 친해서 그런지 신인규 비판할 때 가만히 계시대요. 네. 제가 따끔히 뭐 신인규 씨가 따끔히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면도 있는데 정치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네.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친한 게 그냥 뭐 막 친구로 친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방송하다 알게 됐는데 다른 사람보다 말이 조금 더 통하는 거고요. 그런저런 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면서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그 부류 중에서는 그래도 돌아설 여지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나머지는 이준석이나처럼 얼음도 없는데 네. 이 친구는 박근혜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가다 보니까 돌아설 여지가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님은 좋은 면이 많죠. 저도 네.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그래도 정치검찰 수사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건 정치검찰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설득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게 마무리 인사인가요? 네, 아니 물어봤으니까 제가 답변한 거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아니, 뭐 지금 저희 그 연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저를 응원하는 분들이 제가 나가는 프로마다 엄청 댓글, 실시간 댓글을 막 남겨주셔서 거기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오, 이렇게 팬이 많으세요? 라고 놀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매불쇼에도 가끔 이렇게 저는 그걸 못 봤는데 100만이 돌파했나 봐요. 네, 100만 돌파했죠. 그때 이제 특별 방송을 할 때 그 뭐 저 여기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거기서 100만 돌파했으니까 뭐 임세인 소장 초대해 주시고 그걸 막 올렸나 봐요, 댓글에. 그 실시간에. 네. 그래서 거기 그 MC 보시는 정영진 씨가 임세인 씨 팬 많은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난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했죠. 정영진 MC한테도 연락이 따로 오나요? 네, 아니, 팬이 많은 것 같다. 그분이 뭐. 보통 츤데레가 아니시고 웬만한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제가 100만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지. 와, 그러니까. 그럼 매부셔도 또 나갈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이제 영향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예, 아니, 실제 임지연 TV로 지금. 감사합니다. 초기인데, 1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임지연 TV로만.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쿨레드님, TGK님, 가가님, 사랑이별님, 은숙심님, 여러분들이 돌아와 계세요, 벌써. 이분들이 이제, 임지연 대표님의 왕수박님, 임지연 대표님의 광팬들이신 것 같아요. 윤소영님, 이근호님. 제가 일부러 불러드려요, 임지연 TV 팬들. 왜냐면 너무 고마우니까요. 좋습니다. 부산 남자님. 아, 좋습니다. 근데 임세현 TV, 여러분, 지금 오늘 2,000명 돌파시켜주시죠. 인사이트 TV도 지금 7,900명인데, 8,000명 네네. 돌파시켜주시고, 미디어워치 35만 돌파하시고, 이제 안진걸 TV도 10만 돌파로 갑시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배인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소리 건데, 아, 일단 산삼순백은 먹어야 됩니다. 산삼순백. 네,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산삼순백 먹고, 변 대표님 또, 식사도 못 하시니까 이거 먹고 가십시오. 변 대변인님. 섞였어. 변 대변인님. 아, 지금 뭐, 그 영상 나가나요? 네, 영상 되겠습니다. 30초만? 네, 30초만 하세요. 너무 길어요. 죄송합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 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아이, 변 대표님 힘났죠? 예, 잘 마셨습니다. 변 대표님 이런 멘트 해주는 것도 대단한 게냐면, 이 산삼순백이 미디어지도 광고하시더라고요. 잘 마셨답니다. 힘났답니다. 자, 여기 경북 상주의 청년농부가 하는 힘찬 하루 녹각 영지버섯 진해. 이것도 변 대표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실 때 드십시오, 변 대표님. 이거 진짜 괜찮아요. 몸에 힘 나더라고요. 녹각 영지버섯인데, 청년농부가 아, 예, 윤석열 한동훈 세력하고 싸우면서 농사 지어요. 그리고 그 농사 지어서 돈 벌어서 또 진보개혁 유튜브에 광고도 하면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예, 서정문 대표님인데, 서정문 대표님 방송을 빌어서 힘내십시오. 나중에 변 대표님이랑 한번 같이 봬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변 대표님 8시까지 스페셜 가셔야 되니까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우리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그다음에 녹각 영지버섯 힘찬 하루 녹각 영지 버섯 진액 이렇게 많이 또 도와주십시오. 임선대님 임선TV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